말리포 해변에 도다리 패들보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바람이 안 불고 날씨가 좋아서 투어하기도 좋고 천리포 낭새섬까지 갔다가 거기서 도다리 낚시를 좀 하고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가기 전에 줄낚시를 테스트해 볼 건데 줄낚시를 연결해서 줄낚시를 물속에 넣어놨다가 돌아오는 길에 꺼내볼까 합니다. 도다리가 지렁이를 물고 삼키면은 운이 좋으면 도다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변에 도다리 낚시하는 사람이 한 서너 분 계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저쪽 앞에 바위 포인트 앞에 줄락을 놓을까 합니다. 일단 바닥이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줄락을 놔도 걸릴 염려가 없어서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저쪽에 공간 앞에 한 분이 도다리 낚시를 하네요. 줄락을 놓고 말리포 물딱섬, 천리포 낭새섬을 투어할까 합니다. 섬을 한 바퀴 돌아서 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줄락에 대략 미끼를 10개 정도 꽂아놓은 것 같은데 운이 좋으면 도다리를 잡을 것이고 운이 없으면 한 마리도 못 잡을 거고 그렇습니다.
때는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잡히면 앞으로 패들보드 줄락을 패들보드를 타면서 꾸준히 해볼 수 있겠네요. 바우에서 갈매기 바우에서 대략 50m 정도 떨어져서 놓을까 합니다. 저 앞쪽에 갈매기들이 좀 있는데 놓고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때라서 물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네요. 사리 때는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일단 낚시가 바닥에 닿습니다. 낚시가 바닥에 닿으니까 요정도 조금 더 풀어주고 풀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목표에다가 꺼줍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 후에 와서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도다리를 잡고 운이 나쁘면 못 잡고. 만리포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만리포에서 낭세섬까지 패들보드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잠깐 시간이 날 때 도다리 낚시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평화롭네. 얼마 전에 무따섬에 산책로를 만들었었는데 천리꽃 쪽 산책로가 완성이 됐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사람들이 술렁다리에 산책을 하네요. 비가 있네요. 날씨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초가 제법 많이 자랄 겁니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리포하고 천리포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낚시도 많이 하고 산책로도 생겨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 곶불이 이름을 물닭섬이라고 하고 천리포 앞에 있는 섬을 닭섬 또는 낭새섬이라고도 합니다. 수온은 차지만 패들보드는 물에 빠질 염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탈만합니다. 슈트를 입고 타면 물에 빠지더라도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슈트를 입은 상태에서 패들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섬이 낭새섬입니다. 그리고 낭새섬 뒤쪽으로 천리포항이 보이네요. 오늘 오후에 바람이 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완전히 봄날 느낌인데 바람이 불진 않네요. 전자 안에서 저쪽 닭섬 쪽에 가서 우럭 포인트에서 한번 캐스팅을 해보고 도다리 낚시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쪽에 찌낚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물닭섬 쪽에 만들어 놓은 산책로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서해에서 남해에서 물고기를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데 글쎄요네요. 산책로가 생각보다 높네요. 아주
다리가 아주 높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다리 밑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사진 찍기도 아주 좋은 포인트 같네요. 파도가 살짝 밀어져서 가기는 좋네. 물딱섬 아래 산책로에 와 있습니다. 산책로를 아주 높게 만들어 놨네. 높이가 대략 10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네. 이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곳이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소나무 안쪽에는 꽃이나 이런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됐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캐스팅 연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 어떤 게 물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캐스팅 연습 좀 하고 다리를 잡아야 되겠네. 묵궁추에 지렁이를 좀 끼고 쉬는 동안에 도다리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렁이가 크네. 입말이 안 나오는데 싱싱이 바다낚시의 최강 미끼 갯지렁이. 이 갯지렁이도 물건 넣은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역시 통상에서 작업한 거면 큰 놈은 안 잘라서 도다리 낚시는 기다림의 낚시입니다. 민물 낚시하고 비슷해서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운이 좋으면 물태고
수심이 지금 만조라서 한 11m 그 정도 나오겠네. 살짝 당겨놓고 도다리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구표에 잠깐 줄을 좀 묶어놓고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포 낭새섬 패들보드 투어를 하러 왔습니다. 만리포에서 출발해서 물딱섬 산책로를 거쳐서 낭새섬까지 왔습니다. 쉬는 동안에 지렁이 몇 마리로 도다리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플로우 시트를 해서 허리가 편안하니까 이제 트롤링 하면서 만리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주 약하게 불고 뒤에서 파도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다운윈딩 하는 느낌이 나네. 약간 파도 타는 느낌이 있습니다. 섬에 나와 갑니다. 뭐 걸려 있네. 수수가 걸려.
이렇게 갑니다. 물이 조금 빠졌네요. 한 30cm 정도 물이 빠졌네요. 저 앞에 노란 도표가 있는데 군락을 했던 도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군락을 걷어보겠습니다. 과연 다리가 잡혔을 것인가. 투어를 하고 와서 물살이 지금 어디로 흐르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 물살이 바위 쪽으로 흘러가네요. 일단 앉아서 군락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줄을 풀어버리고 애둑도 풀고 느낌이 없네. 물을 쓰면 좀 묵직할 텐데 꽝이다. 으, 차가워.